안녕하세요, 정치빈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국민의힘 이제 차기 당대표 선거입니다. 요즘 이제 원내대표 선거 추경원으로 결정이 됐고 이제 당대표 선거가 좀 화제가 되고 있죠. 물론 이제 시기가 좀 황우엽 비대위원장하고 좀 당내 인사들하고 좀 의견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당대표 지금 굉장히 좀 타오를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오늘 제가 잡은 주제는 유승민 전 의원의 그 당대표 당선 여부인데요.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할 것 같은 지금 분위기입니다. 좀 여러 선수들이 있죠. 뭐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뭐 윤상현 의원 등등 있는데 유승민 의원도 직간접적으로 후보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일단 이제 변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살펴봐야 되겠죠. 유승민 의원이 당선되기 위한 변수. 우선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현 국민의힘 당대표 뽑는 룰이 당심 100%입니다. 그러니까 당원 100%로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좀 당원들 말고 국민 여론조사가 얼마큼 들어가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황우엽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다 열어놓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당권 주자들도 그래도 한 30%? 뭐 20% 정도는 들어가지 않아야 되냐 약간 이런 의견도 내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이번에 총선에서 대패를 하면서 좀 당심이, 그러니까 당이 민심을 듣는 약간 제스처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강한 거죠. 아무래도 지금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 당심보다 민심 퍼센트가 늘어날수록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원들한테는 좀 약간 아무리 그래도 유승민 전 의원이 좀 약간 그런 본인은 이 프레임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좀 배신자 이미지가 있긴 있더라고요. 반윤의 좀 상징적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좀 민심이 늘어나더라도 당선이 쉽지 않을 거다. 이유가 이제 유 의원,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한테 갈 표가 개혁신당으로 많이 옮겨갔다는 거죠. 이제 유승민 의원을 좋아할 사람이 당내에서도 많이 없고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이 퍼센트적으로 좀 빠질 거라는 거죠. 물론 이제 민심이 늘어나면 그만큼 보완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현 구도상에서는 지금 불리하다 뭐 이런 말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당선이 되려면 어느 정도 그 퍼센트가 그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국힘 상황에서 쉽지 않다는 거죠. 민심이 늘어나더라도요.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최근 황우여 위원장이 7말 8초, 7월 말 8월 초쯤에 전대를 열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죠. 원래 당내에서는 6월 말 7월 초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황우여 위원장 같은 입장이 뭐냐면 이제 선거 준비할 게 시간적으로 좀 너무 적다는 거죠. 하지만 당내 주자들이 반발을 크게 합니다. 이유가 간단한 게 한동훈 위원장 등판 시간을 벌어주려고 저러는 거라는 지적이 있는 거죠. 뭐 황 위원장은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총선 패배 책임이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곧바로 당내 선거에 나온다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다면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준다면 나쁘지는 않은 건데요. 물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나와서 당선이 되냐 안 되냐도 중요하지만 좀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도 선거 패배 책임이 있지만 당대표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유승민 의원이 나온다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좀 재밌는 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상하게 반윤의 이미지를 갖고 가는 상황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용산에서 불렀는데도 오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자기 개인적으로는 당직자들을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좀 유승민 의원이 갖고 갈 수 있는 포지셔닝도 굉장히 적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 변수도 되게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한 위원장이 나오면 다른 후보도 안 나올 후보도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저는 유승민 의원이 이제 비슷한 생각, 비슷한 색깔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만든 개혁신당으로 가지 않고 국민의힘에 남은 이유를 이해를 하거든요. 사실상 자기도 본인도 이번 대선이 마지막 대선이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현 정부가 계속 인기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 이런 것도 유지가 돼야 반대급부인 유 의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경선도 당원들이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방금 상황적 판단이 있더라도 내부 경선을 뚫을 수 있어야 이제 대선에 직접적으로 더 도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변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거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는 유승민 의원이 대권을 도전하려면 나가는 건 맞다고 보거든요. 당선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2등 정도로만 떨어져도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도 이 정도 계산을 하고 있겠죠.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좀 생각하시면서 고려하시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빈이었습니다.